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네, 정치과정과 정치 주체 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놓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애들이 뭐 짜장면 먹는다는 애들도 있고 짬뽕 먹는다는 애들도 있지만 네, 개 중에는 네, 탕수육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죠? 이런 이렇게 이런 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분명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라고 물어봤지만 탕수육이라고 얘기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있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어떠니? 굉장히 다양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다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양화된 의견들끼리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회에는 분열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열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다양화된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이 자뭐 되기 시작한다 네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각각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하다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죽빵 날리고 하이킹 날리고 막 싸우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사회는 분열되게 된다 그래서 분열된 그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 만들어진 것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정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를 할때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게 되면서 자, 끊임없이 사람들은 갈등 관계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는 정치가가 중간에서 싸움 말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치가가 싸움을 어떻게 말릴까요? 아우, 하지 마. 어우, 싸우지 마. 내 얼굴 보고 참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고, 그런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국가에서 정책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정치 과정이 아니라, 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니까, 이 다양한 이익의 표출에 맞서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자, 국가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정책을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다음에, 자, 결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건 왜다? 그치? 사회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자,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정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 잠깐 헷갈려 할것 같으니까, 잠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다양한 이익이 자, 표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이익이 표출됐을 때 다양한 이익을 우리는 뭐로 만들어 주면 좋다는 거야? 정책으로 만들어 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만든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정책으로 결정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결정만 하고 끝나면 안 돼. 그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집행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과정. 자,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정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는 목적이 뭐냐? 또는 정치 과정을 하는, 이런 정치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최종 목적은 바로 사회 통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과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 그러? 사회 통합이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 과정에는요, 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무조건 100% 출제야. 알았지? 제가 아주 선생님이 지금 아주 업됐습니다. 100% 여러분들, 100% 출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 알아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이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이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이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굉장히 다양화된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화된 이익이 여기저기서 뭐 되기 시작하냐면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진료비를 많이 거두면은 뭐 좋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료비가 오르면은 뭐 자기의 월급이 오를 수 있겠죠. 좋아요. 의사를 예로 들지 않고 선생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여기서도 이제 빠꽁시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 수박씨닷컴에서도 역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박씨닷컴에서 인강을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에 판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5억 정도에 팔고 싶은 거예요. 강의 안 하다. 그래서 하나만 팔아도 네, 선생님은 부자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들을 다 표출하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이 자, 인강비를 5억까지 올렸어요. 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 상한선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는 이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가격을 올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강의 가격을 한 과목당 5억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걸 갖다 우린 뭐라며 다양한 이익의 표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의 몸매를 잘 보세요. 어떻죠? 네, 연약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겁나 연약해요. 연약해. 이거 부실해. 네. 아주 굉장히, 네, 그죠. 개미어린데. 네, 저 개미어린. 아니, 어떠냐면 이제 연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힘이 없어.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라 해도 이 정부는 들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개인이 아니고, 자, 인강 선생님들 한만명 정도가 다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지만 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준다. 자,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여론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다양한 이익이 자, 이 다양한 이익이 뭐 되기 시작하느냐? 집약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에 많이 집약되냐면 언론기관에 많이 집약되기도 하고 또는 뭐 정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집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양한 사람들이 막 의견이 있어.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견이 있을 건데. 그 의견을 우리가 가장 많이 표출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 그렇죠. 언론사잖아요. 언론사 뭐 신문사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에 막 우리 댓글 엄청 많이 달잖아. 1파, 2파 그러면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는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집약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집약되면 그때부터는 파워를 가진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야. 한 사람의 고작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네, 그렇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여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론이 뭐라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뭐라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래서 이익이 집약됐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론이 형성됐다. 그런데 여론은 여러 기관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가장 심하게 형성되는 건 무조건 언론이야.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정당입니다. 정당. 그래서 지금 같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 국가 기관 때문에. 그러면 정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새누리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민주당을 찾아갈 수가 있어. 찾아가서 아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당은 그런 의견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정당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그 후보자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당 사람들이 나 나중에 진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정당 안에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뭐 국회나 정책을 수립할 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 언론이나 정당이나 아니면 이익이 집약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거는 선거를 통해서도 이익이 집약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자신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야. 아, 이 사람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익 집약됐다. 그러면 이익이 집약되면 이게 어디에 전해지냐면 국회에 전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것이 정부에 전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 국가를 움직이는 계획. 그걸 갖다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불러? 정책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 정책으로 만들어내. 그걸 갖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냥 여러분들 정책을 결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결정한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굴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집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해본다? 집행해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정책 집행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네, 행정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만 하는 겁니다. 정책 집행은. 그래서 정부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니?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막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보는 겁니다. 정책을 세워서 이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정말로 훌륭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거지 같은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뭐를 해봐야 되냐면, 아, 이게 훌륭한지 안 한지 평가를 해봐야 돼.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네,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실적으로 이 정책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훌륭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최근에 생겨난 그 법령 중에서 도서정가제 같은 게 있더라고. 도서정가제. 그러니까 뭐냐면 도서를 이제 정가에 산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서점들, 그러니까 작은 서점들을 돕기 위해서,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네,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이 되게 훌륭한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야. 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뭘 만드냐면, 예를 들어 스마트 교육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뭘 줄까요? 네, 갤럭시 탭. 갤럭시 탭을 하나씩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지. 근데 실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느냐? 네, 그걸로 겁나, 네, 카카오톡만 하는 거야. 와! 이렇게 수업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막 인터넷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더 이제 애들이, 네,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평가 누가 하는 거냐면 국민이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정책은 만들었지만 이 정책이 훌륭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 잘못된 정책은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수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어 라고 나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알았어. 그러니까 정책은 만약에 잘못됐다면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바꾸하면 돼. 여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올라가요. 근데 또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가. 다시 올라와. 다시 가. 네. 이러면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네, 삽질이라고 하는데. 네, 삽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정책을 수정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환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정치 과정의 순서.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알아둬. 자, 첫 번째, 다양한 이익이 표출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익이 집약되고. 세 번째, 정책 결정하는데. 이때, 네, 주관식 1타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두 군데죠. 네, 국회와 그 다음에 정부에서 다 정책을 결정해.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정책을 집행하는데, 정책 집행하는 것은 정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 평가가 하는데, 정책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 작업을 우리는 완료한다. 그래서 요 순서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는 정치 과정의 주체가, 자, 우리가 정치 과정의 주체라는 건 정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치 과정의 주체를 가만히 봤더니 이제 과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을 비교해서 가만히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이라는 것은 즉 다시 해서 뭐 국회라든가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한테 야, 니네가 뭐 정치의 정의나 알아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로 가면, 자,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 또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 주체라고 부르는데, 이 주체가 굉장히 어떻게 된다? 네, 다양화되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됐다? 다양화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다양화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다양화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다양화되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죠. 자, 누가 참여합니까?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참여하죠. 그 다음에 선거 참여하죠. 그 다음에 언론기관 참여했죠. 그 다음에 누구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참여했죠. 이거 외에도 뭐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등 많아요. 선생님이 나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뭐를 만들어낸다?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는 칠판에 필기 안 하고 이제 간단하게 너희들한테 그냥 질문할게. 맞출 수 있나 안 맞출 수 있나. 요 문제는 참고로 선생님이 자 머리에 뇌가 있는 인간들은 다 풀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못 풀면 그냥 아, 난 뇌가 없구나. 네, 문외네 이러면 좋아하면 돼. 자, 선생님 물어볼게. 자, 이 정책은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다. 네, 정답은 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외계인, 2번 국민. 자, 정답 뭐야? 네, 국민이지. 그러니까 정책은 무조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자, 뭐 할 수밖에 없어. 네,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너무 쉬운 거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냐면 지금까지 선생님과 정치 주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식적 정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 정치 주체가 있어. 그래서 공식적 정치 주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왜요, 빈님? 3번요. 3번요? 무슨 3번이요? 1번, 2번, 3번. 아, 1번, 2번, 이거 3번 할 차례라고요? 아, 네. 속 끊지 마. 네, 속 끊지 마세요. 아, 왜 그래? 이 애들이 알아서 3번이라고 적어. 어우, 짱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이제 정치 주체입니다. 아, 우리 도라에몽 PD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꾸는 거요. 네. 그 대신 조금 이따가 햄버거 하나 사줘. 네. 저기, 라치버거 하나 사줘요. 라치버거. 네. 그래, 보겠습니다. 자, 정치 주체 볼게요. 자, 정치 주체는 공식적 정치 주체, 비공식적 정치 주체. 근데 공식적 정치 주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활동했던 바로 누굽니까? 네,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일단 공식적 정치 주체에는 자 일단 국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일반적인 정부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니? 법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비공식적 정치 주체에는 일반적인 뭐 시민이라든가 또는 언론기관이라든가 또는 정당이라든가 또는 뭐 이익집단이라든가 자 또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비공식적 정치주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 공식적 정치주체하고 비공식적 정치주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얘는 100%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 비공식적 정치주체에 대한 문제는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나의 명예를 걸고 네 그렇게 뭐 명예가 있지는 않지만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살들. 네 나의 살들. 선생님 버리지 않은 나의 살들. 네 그렇죠. 아주 오랜 동안 선생님과 함께했던 아주 끈한 관계를 가지고는 나의 살들의 명예를 걸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 시험 문제 100% 출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 정치 주체에 자 선생님이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국회라고 했죠. 자 이 국회에 가면은 국회에 가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네. 국회의원 할아버지. 네 국회의원 할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법을 만든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법률을 뭐한다? 제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법률이 잘못되면 바꾸는 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들이 바로 뭐라 그랬어? 국민의 대표다까지 요거까지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부죠. 우리가 이 정부를 다른 말로 행정부라고도 얘기하고 정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들은 어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내면 그 법률에 의해서 나라의 살림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실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행동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네.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집행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정책이죠,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얘네가 결정해. 그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집행하는 활동들 하는 애들을 바로 누구야?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온 애가 누구냐면 사법인데
이 사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자, 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 그럼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유영철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 법 중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징역 7년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는 사형이죠, 사형. 왜냐면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거는 네, 그렇지? 넌 사형이다. 이렇게 법을 그 사람한테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는 거다 해서 우린 뭐라 그래? 사법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해. 법원이 있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사법 기관에서 왜 법을 적용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재판 과정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을 적용하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본권. 우리가 다른 말로 인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어때요? 겁나 네, 난 소중하니까. 아, 굉장히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아,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자, 누군가가 나의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니 없니? 네, 굉장히 많지. 나를 아주 빡돌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바로 뭐다? 사법기관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나 만약에 헌법이나 또는 이 법률이 이 국가인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지. 법 자체가.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 자체가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냐면 법을 재판해주는 재판소가 따로 있어. 그 재판소의 이름 바로 볼까? 헌법재판소야. 그래서 너희들이 헌법재판소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고 갑니다. 자,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도 법률 자체가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이런 법이 잘못됐을 때 법에 대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헌법재판소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돼. 알겠니?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비공식적 정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알아볼 사람들은 바로 시민이야. 자, 시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에 대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할수 있냐면 정치권을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노예라고 한번 해보자. 노예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그냥 노예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시민이야. 지금 현재. 시민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 와! 그죠? 정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우리 뭐라 그래? 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은 뭐 언론기관에 투고할 수 있죠. 투고라는 건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같은 거. 공청회라는 것은 뭐 시청이나 또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뭐 참가할 수도 있겠고. 또는 스스로 자기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아니면 자기가 이익 집단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아니면은 자기가 시민단체 가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할수 있냐면 내 선거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갖다 지금 이렇게 쫘르르르 써줬냐면은 가끔가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냥 이거는 쉬운 거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에서 한 다섯 개만 외우고 있다. 그냥 쫙 써주면 돼요. 알았어요? 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공식적 정치 주체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거가 나오는데. 자, 선거하면 우리 친구들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가장 뭐냐면 기본적인 뭐다? 정치 참여 방법이다. 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지금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그치?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야? 그치? 선거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100% 선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다음에 옆으로 와서 칸이 모자라서 선생님이 여기 와서 좀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알아볼 애는 바로 누구냐면, 일단 선생님이 아까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갔어. 여론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네, 알아들었지? 햄버거 있다, 진짜 사와. 네. 나 맥도날드 안 먹는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배고파. 막 미치겠고요. 배고프다. 근데 선생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브람 선생님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럴까 안 그럴까?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이건 그냥 나 개인적인 사정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전체가 다 배고파. 굶주리고 있어.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돼요. 왜?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론이야.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뭐라 그래? 여론이라 그래. 그런데 이때, 자,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주체가 뭐냐? 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얘네 중에서 한번 뽑아봐. 얘네 중에서 한번 뽑아봐. 자, 니들이 뽑아봐. 자,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큰 힘을 얘네 다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생시키는 애 바로 누구다? 언론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비공식적 정치 주체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 언론은 뭐냐면 대중매체를 이용하죠. 자, 여러분들 대중매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TV, The Radio, The Internet, 네, 그리고 뭐 핸드폰,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대중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얘네는 뭐를 하는 역할이냐면 내 네,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 언론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 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자,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언론이다. 자, 그러니까 언론과 여론은 같이 여러분들 연결해 가지고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언론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얘들은 선생님 피부를 보면 아는데 자, 언론기관은 반드시 어떻게 돼? 선생님 피부처럼 네,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땠냐면은 네, 그렇죠. 투명성. 투명성 가지고 있어야 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언론기관들이 자꾸 이제 구라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하고 정치하고 서로 붙어버려.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언론기관을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을 뜨고도 계속 이제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많이 볼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기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언론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 자, 모처럼 네, 이 기억 안 나면 뭘 기억하면 돼? 네, 선생님 피부를 꼭 기억하세요. 네, 아, 이번 선생님 피부처럼 맑고 화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맑고 거시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언론기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 자, 정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너희들을 많이 알고 있는 뭐 새누리당, 민주당 해가지고 뭐 정의당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면 바로 정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 자, 이 목적 시험지 잘 나오니까 기억하는데 도대체 정당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이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정당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정권을 획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뭡니까?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정당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만약에 당을 만든다면 선생님은 네, 비스트 당을 만들 거예요. 왜? 선생님은 뷰티니까. 자, 선생님이 비스트당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선생님 비스트당에서, 네, 요즘에 조금 자꾸 마음이 제아당으로 조금 가고 싶은 여러분의 제아당. 네, 제아당으로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형식이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네, 요섭이가, 요물. 네,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뷰티로서 비스트당에 계속 있을 건데. 만약에 선생님 비스트당을 만들었어. 그럼 내가 비스트당을 만들었다면 그 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 양요섭 좋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요섭 좋다. 양요섭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두준두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다 몰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빅뱅당을 만들었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빅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일종의 바로 뭐다? 정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자, 일단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 선거에,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죠. 그쵸?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자, 어디 출신? 네, 새누리당 출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유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아, 정당.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한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정책이 막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당에서 그런 것들을 막 홍보하고, 아, 이건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국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국민이 직접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잘 들어주지 않아. 왜?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당을 찾아가서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정당을 통해서, 자, 국민의 의견을, 자, 어디에? 그렇죠. 정부에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전달해주는,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매개체라고 하죠. 그래서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 바로 누구다? 네, 정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도 시험 문제, 아, 100%까지는 아니다. 예전엔 100%였는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90% 정도로 조금 약하게 얘기할 건데, 자, 그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익집단이야. 자, 일단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압력단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압력이 굉장히 세. 그러면 너희들이 얘네들이 뭔지 대충 대표적인 예를 알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익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한약사회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전교조 같은 거 있잖아. 전국교사모임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이익집단이에요. 또는 뭐 대한약사회 나왔으니까, 네, 대한의사회도 한번 해봅시다. 의사들이 짜증날 수 있잖아요. 왜 약사만 예로 적어주세요, 람보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의사선생님들도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또 한의사들이 화낼 수 있으니까 한의사회, 네, 이런 거, 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약사회라고 한다면 이 대한약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약사들을 위해서만 이 사람들은 투쟁하는 사람들이죠. 그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위해서 싸운다? 아, 절대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집단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굉장히 잘 들어가냐면 특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수집단, 특수집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특정집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또는 이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이익집단이다. 그냥 100%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일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을 위해서, 대한의사회는 의사들을 위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위해서,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이익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 걔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 이익집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익집단이라는 애들이 왜 형성됐냐면, 일단 등장 배경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의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전문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전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여러 개의 직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직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 이해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니? 이익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투쟁하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집단과 또 어떤 말이 굉장히 잘 나오냐면 이해관계야. 그래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그렇죠? 약사들은 이익이 다 똑같아. 원하는 이익이 다 똑같아.
즉 다시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집단이 뭐다? 이 집단.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중요시하게 얘기하겠냐.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집단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 장점이 있죠. 얘네 장점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시킨다는 거야. 얘네들은 힘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단체야. 얘는 정부에 엄청난 압력을 줘. 너희들도 보면 알겠지만 의사들 건드렸어. 어떻게 하죠? 아, 나 지금 병원 문 닫아. 아이씨, 그죠? 아이, 시발점. 네, 아이, 시발점. 그죠? 아, 나 저기, 아, 병원 문 닫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문 닫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 알았어, 알았어. 뭘 원하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척.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시키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 선생님, 이 사람들은 특수이익이라고 합니다. 아, 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약사나 의사들도 국민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시키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바로 뭘까요?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주의야. 그죠? 조금만 자기는 이익하고 막 안 맞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씨 다 때려쳐. 에이 때려쳐.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이 나 그럼 일 안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의 정책에 얘네가 너무 반대하잖아. 그러면 이 정책에 혼란이 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돼. 왜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이제 시민단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얘는 굉장히 어떠냐면 자발적인 애들이에요. 자발적.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누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시민단체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주냐면 국민 들한테 어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시민단체 활동 중에서 와 이거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서 구제역이 있었지. 그래서 소하고 돼지가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얘네한테 병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 죽이는데 잘 죽여야 돼요. 죽일 때 잘 죽여야 돼. 그치? 그리고 동물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 충격을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많은 돼지들을 죽여야 되니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돼지를 막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막 몇천 마리를 그냥 돼지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압사당하고 막 거기서 돼지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사실 인권도 있지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아, 지금 좀 웃긴데 동물들을 아, 이 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인간의 도리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동물들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숨기면서 하죠.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잠입 취재를 해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엄청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돈 줘가지고 그 잠입해가지고 막 그렇게 찍고 막 확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잠깐 이제 선생님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정당과 그 다음에 이익집단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시민단체를 잠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얘네들이 시험 문제 1타니까 얘네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일단 정당의 목적이 있어. 자 정당을 갖다가 만들어낸 목적은 바로 뭐다? 그쵸. 얘는 왜 정당을 만들었다? 그렇지. 얘는 정권 획득이야. 정권 획득. 그 다음에, 자, 이 집단을 만들어낸 목적이 있어. 이 집단을 만들어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특정 집단의 뭐를 위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왜 얘네가 만들어진 거냐면, 시민단체는, 네,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네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 분야들이 있어요. 이 정당 같은 경우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국민 대다수한테 관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은. 그런데 자, 이 집단은 여기는 뭐냐면 특정 집단이에요. 특정 집단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국민 대다수한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때 정치적인 책임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건데 정당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정당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시민단체도 네, 전혀 책임이 없어. 이제 얘네들 이렇게 달라. 각각 이렇게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때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도 있어요. 얘네 공통점 바로 뭘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한다? 국민의 의견을 자 국가에 자 어떻게 한다? 반영시킨다는 자 뭐를 가지고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굉장히 잘 들어왔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네, 미리 우리 친구들 예습했겠죠. 설마. 네,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와 아주 훌륭하고 예쁜 친구들 선생님 빡공시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 때마다 와서 고민 게시판에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네, 질답 게시판에 글도 좀 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